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요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상 실언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중한 고통을 이루시고 정말로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요 예수님의 목에는 그 죄패를 목에다 걸고 십자가 지고 또 채찍에 맞으면서 그 골고다의 원독을 가실 때 또 십자가 지시고 손과 발목에 깊은 못자국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음하면서 고통을 당하셨겠습니까? 누가 그 고통을 함께 주었나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그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은 성금요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바로 우리 시간으로 3시가 되겠죠. 바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이제 로마 군병들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자, 시신은 그 위에 십자가 아래로 내려지고 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간신히 그 시신을 엄습하였죠.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바로 그 누가 보더라도 희망이 없는 그러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죽은 시신이 살아난다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짓말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시편과 이사야서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애원하였습니다. 그 애원의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부활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음이 이르면 육신이 끝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은 결코 정말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류하죠.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고, 신약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부활을 예언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40일을 부활체로 계속해서 사역하시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보는 앞에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개바에게 보이시고, 개바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바로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처음 부활의 소식을 말한 것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 말씀해 보면 열두 제자와, 엄밀히 말하면은 예수를 판 가롯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와 그와 함께한 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6절 말씀 보면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7절에는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후에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성경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전부 주님을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하고 또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자, 지금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가 부활 후 20년이 조금 지났을 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믿지 못하는 나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할 자다. 자, 감당하지 못할 자다. 사도라 칭함 받지 감당하지 못할 자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교회 또한 성도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자, 당연히 예수의 부활 같은 것은 사도 바울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요 다 죽입니다.
또한 그들을 때려잡는 앞잡이였습니다. 이번에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멕색으로 가던 도중, 바로 다멕색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받게 한 예수라. 자, 이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부활의 증인을 요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제시해 주었어도 믿지 못하고 반론을 제기하냐? 그럼 나를 봐라. 내가 그렇게 예수를 받게 하던 자 아니냐?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만났으므로, 부활한 예수를 만났으므로 이제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증언하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 또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는 사람, 반대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남이 보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남이 믿지 못한 것을 나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부활에 대한 말씀과 현상과 증인들을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 바로 부활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본문 15장이 무슨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누구나가 알고 있듯이 아, 부활장이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 추수할 때요, 곡식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백성들은 추수한 곡식을 먹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을 하려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로 이스라엘이 추수하고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 드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말은 이제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주신 결실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 그 사람에게는 다시 부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후에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한다. 나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요.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어지는 12절 말씀부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극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면 전도자는 거짓 증인이 되고 맙니다. 그렇겠죠. 전도자는요,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거짓 증인이라는 소리밖에 안 되겠죠. 한마디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아주 희미해진 사람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부활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왜 빈 무덤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극단적인 표현까지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분류는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싸면서요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분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오고 가고 하지만은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고 희미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기독교는 부활신앙,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상한 몸으로 죽으셨고 또 그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한 나는 과연 그럼 어떠한 모습일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성경에서 부활한다 부활한다 하는데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젊어서 죽은 사람은 젊은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늙어갖고 죽은 사람은 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장애가 있던 사람은 그 장애 있던 모습입니까? 등등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바로 부활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그날 나의 모습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할렐루야. 즉 죽을 때 우리 몸과 부활 때 우리 몸은 변화된다,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몸으로 흙으로 들어가지만 부활 때는 썩지 아니할 변화체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에요, 묻은 씨가 죽은 것처럼 땅 속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요, 이제 변화되어서 싹이 나고요, 푸르르게 자랍니다. 보잘 것 없이 꿈틀거리는 애벌레가요, 이제 변화돼서요, 봄에 아름답게 하늘을 나르면서 숨어있는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의 모습적에는 어떤 장애도 늙은 모습도 젊은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변화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아 분명한 신앙 고백을 몇 가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세상 살다 죽으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따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는 부활한 우리의 몸은 지금의 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존재라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인생길이 조금은 힘들고 고난이 때에 따라서는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부활신앙으로서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